반갑습니다. 외과스터디 소화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16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거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과 n이 있을 때, 자, 다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을 한번 풀어내 봅시다. 로그 n의 4에다가 곱하기, 자, 이제 로그 m의 2분의 4를 할 건데요. 우리 이 부분에 밑과 진수 자리가 바뀌어서 저 로그를 역수 취해 줄수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m이 되고요. 자, 분자 자리에 있는 4는요, 앞에 계수로 뽑아낼게요.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또 n의 4, 곱하기 로그 2의 n. 자, 이 계산이 8과 같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밑변환 공식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걸 활용해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에 있는 2와 4를 로그 2의 4로 만들고 로그 n의 m으로 만들어서 둘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요. 그냥 다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로그 n의 4를요, 밑을 상용 로그로 변환해가지고 로그 n분의 로그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 자, 로그 2의 m은 상용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분의 로그 m. 요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여기에 있는 4는 앞에다가 곱해 놓을게요. 더하기. 자, 이것도 상용 로그로 표현할게요. 로그 n의 4는요, 로그 n분의 로그 4고요. 곱하기. 자, 로그 2의 n은 또 로그 2분의 로그 n으로 상용 로그로 변환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4는요, 2의 제곱으로 보고 그 지수 2를 앞으로 뽑아내세요. 또, 로그 2의 제곱으로 보고 그 지수 2를 앞으로 뽑아낼게요. 그럼 이제 로그 2, 얘네는 부모 분자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 약분되죠. 요렇게,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4이 8이잖아. 8에다가 로그 n분의 로그 m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해? 로그 n의 m 요렇게. 여기는 로그 n 로그 n이 또 약분돼요. 그럼 2라는 상수만 남네요. 이게 우변 8과 같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 넘어가서 6이 될 거고요. 로그 n의 m은 6, 여기 모이겠지? 8로 나눠주면 즉 4분의 3과 같다.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얘는 m이라는 진수는요, n의 4분의 3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맞아? 그지? 자, 그런데 m과 n은 둘다 자연수여야 돼. 그럼 얘들아, 자, 생각해보자. m과 n이 둘다 자연수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n의 4분의 1제곱의 3제곱으로 보면, 얘가 어쨌든 자연수가 나오려면, 자, 얘도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꼴인 건데, 그죠? n의 4분의 1제곱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무엇이어야 돼? 어떤 자연수의 네제곱꼴이어야겠지. 근데 m과 n 모두 다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n은 2의 4제곱 가능하고, 뭐 3의 4제곱 가능하고. 근데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4의 4제곱은요, 어때? 100을 넘어가 버리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m은, 자, n이 4분의 1제곱 할 건데 2의 4제곱이 n일 때는 얘가 들어가서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또 m은 n의 4분의 1제곱의 세제곱인데 n이 3의 4제곱일 때는 여기 들어가서 3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 값은 8이고 이 값은 27이야. 이 값은 16이고요. 이 값은 81이야. 당연히 n 플러스 m의 최대값은요. m과 n이 각각 제일 클 때잖아. 따라서 얘가 81이고 얘가 27일 때 가능하다. 됐나요?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요. n 플러스 n의 최대값은요. 108이다. 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17번 문제 가봅시다.